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있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위축될 수 있고 자칫 개인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며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수술실 내부까지 원하는 대상에 모자이크가 적용되고 한번 대상을 지정하면 모자이크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CCTV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기술입니다. 시작할 때 한번 딱 그 지정을 해놓으면 그 반출 그가 대상 이외에는 그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예 그런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암호화하는 기술도 갖췄습니다. 전용 재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수술실 CCTV 화면에 제 모습이 녹화되고 있는데요. 이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렇게 암호화돼 어떤 모습이 찍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병원 의사 등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불안감이 컸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환자나 의사 편에서도 서로 믿음이 가고 또 나중에 혹시 의료사고가 생길 때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합니다. 조금 이제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 속 시행이 임박한 수술실 CCTV. 광주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모두 84곳. 이 가운데 17곳은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설치 계획을 철회했고 설치를 끝낸 병원은 18곳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